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요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미국 최대의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네. 요즘엔 미국만의 세일 행사에서 벗어나서 점점 전 세계의 쇼핑 시즌으로 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떤 것인지, 또 정말로 싸긴 싼지, 어떤 것을 어떻게 사면 안전한지 등등 많은 분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궁금하실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가계 매출이 흑자가 나타나는 네. 날이다 해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배경을 네. 좀 듣고 싶은데요? 뭐 그런 의미도 있긴 있는데요. 예. 실은 이게 그건 나중에 좀 덧붙여진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의 좀 퐁당퐁당 연휴 때문에 생긴 그런 말인데요. 예.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면서 휴일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을 이제 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석 연휴 때 극장가가 대목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가게들은 이날부터 크리스마스 세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가 언론에서 이날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라고 부르면서 21세기 들어와서 아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란 말로 정착된 그런 겁니다. 예. 하지만 원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석 연휴 때 응급실 의사들이 아 이제 뭐 추석 끝났으니 응급실 환자가 늘어났겠다, 뭐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제 거리도 복잡해지고요, 교통 체증도 심해진 것을 빗댄 일종의 그러니까 망할 프라이데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이제 운전사들이나 경찰들이 많이 쓴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고요. 예. 장부 흑자라는 의미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으로 정착이 되면서 새롭게 덧붙여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할인 폭이 과연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것일까 궁금한데요.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굉장히 쌉니다. 네. 네. 한국과는 다른 이제 판매할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쌓아두고 파는 미국 유통업의 어떤 특징 때문인데요. 남은 재고를 탈탈 털어서 정리한 기간인 만큼 세일 폭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올해 평균 할인율은 약 40.2%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일부 보석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그리고 책과 의류는 50% 이상, 전자제품과 컴퓨터는 약 30에서 40% 정도 평균적으로 할인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제품들, 일종의 미끼 상품들이죠. 예. 그런 상품도 있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만 되면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광객들이 가서 꼭 보고 와야 될 그런 풍경 중 하나로 이 손꼽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인터넷의 영향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문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역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아예 미국으로 여행 와서 쇼핑을 하고 간다라고 합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었던 영국에서도 지난 2010년에 영국 아마존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버리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새로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멕시코 등 이제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나 인도, 프랑스 같은 나라 역시 인터넷 쇼핑몰 중심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종의 미끼 상품은 지금 뭐 공개가 됐나요? 아니면 그날 당일날 공개를 하나요?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몇 시에 파는지까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전날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네. 전날 이제 그레이트 더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세일을 시작하는데 6시에는 이 상품을 이만큼 싸게 팝니다. 다음에 12시에는 이 상품을 이만큼 싸게 팝니다. 해서 이 목록이 쫙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폭주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11월 11일 중국 광고절 때도 알리바바가 난리 나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미국 사이트가 대박을 칠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지금 노리고 있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노리고 있나요? 일단 전자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대형 TV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기다리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격 차이가 한국과 워낙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65인치 UHD 스마트 TV를 정상가 3,999달러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1,799달러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와.
예, 460만 원에 판매되던 TV를 210만 원에 파는 거죠. 네. 또 베스트바이 같은 곳에서는 이제 60인치 UHD TV를 800달러에 팔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잘 찾아보시면 뭐 아이폰 5 얼라폰 같은 경우는 한 160달러 정도에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커피메이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게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또 한국에선 판매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최근에는 예쁜 냉장고나 핸디 청소기 같은 것들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모차 같은 유아용품, 아기옷 같은 이제 의류, 가방, 화장품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고가형 브랜드,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구매를 하시면 우리나라 아울렛에서 파는 경우 일반적인 옷보다도 예. 훨씬 싼 경우가 있어서 주부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구매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잘만 찾으시면 배송비와 관세, 부가세를 모두 포함해도 네. 한국보다 한 20, 30% 이상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종류도 다양하고 할인율도 높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외국 사이트에 아무래도 구매를 보니까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실제 뭐 그런 사례도 예전에는 있었고요. 그렇죠.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외 직구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받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산 물건을 미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로 보내면 거기서 예. 물건을 받아서 한국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구매 대행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산 다음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역시 미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예. 보통 전자제품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존이나 카오폼 같은 사이트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요. 네. 또 한국어를 지원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배송 대행 사이트에 미리 가입을 하셔서 예. 미국 내 주소를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외국 결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어떤 제품을 사고 싶으신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워낙 많은 상품이 나오는 데다가 정말로 좋은 가격의 제품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필요한 상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인 넥스테그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 미리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그리고 최근엔 신용카드 사에서도 이 해외 직구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해외 직구 이벤트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격은 좀 비싸지만 머리 아픈 것들을 좀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쇼핑 자체는 조금 더 쾌적한 편입니다. 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요. 뭐 해외 배송 이렇게 쓰이는 상품들은 모두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대충 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긴 하는데 예. 일단은 좀 그래도 겁나잖아요. 조심해서 예, 그렇죠. 나쁠 건 없죠. 조심할 점 몇 가지 있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예. 일단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먼저 꼭 한국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직구 탓인지 그 11월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국내 가격이 내려간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만 원짜리 TV가 예. 국내에서 400만 원에 판매되다가 얼마 전에 200만 원으로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예. 이런 부분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수입 금지 규정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화장품 중에서 이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화장품들이나 예. 아니면 리튬 배터리 그리고 가공육류나 반려동물용 사료들 이런 것들은 모두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네. 비타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은 최대 6병까지만 직구가 가능하고요. 전자제품은 1인당 하루 한 대만 통관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미국 구매 제품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배송할 때 발생한 문제도 있는데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한 제품들은 워낙 물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배송이 늦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다 늦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또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실 경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에 대해서 배송지에서 물리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AS나 반품을 요청하는 것도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단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 국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혹시 피해가 생기셨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전화하셨으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TV 등 크고 비싼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엔 배송 책임 보험을 꼭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짜로 싼 가격은 핫딜이나 딜 오브 데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잠깐씩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되도록 크고 잘 알려진 사이트를 이용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아까 이 칼럼니스트님 말을 들으니까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요. 예. 뭐, 어휴, 반보다 훨씬 싸게 파는데 사고 싶은데 이런 충동 구매를 좀 절제하고서 비교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사이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뭐 국내에서도 뭐 핫딜 이런 거 뭐 검색 비교해볼 만한 사이트가 뭐 없을까요? 일단은 그 저희 그 가격 비교 사이트는 한국이 워낙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보통 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을 하시고요. 모델명. 예, 그래서 미국 가격 비교 사이트랑 한국 가격 비교 사이트 두 군데 넣어놓고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싸다고 이것저것 많이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관세가 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예. 관세가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을 통해서 관세가 붙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무리하게 구입하실 경우 생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용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